어서 와요. 할머니, 혹시 신전 떡볶이 가능하세요? 쌉 가능이지. 3인분만 주세요. 그럽시다. 어묵을 요래 요래 길게 잘라가지고. 에? 떡볶인데? 어묵 튀김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3,000원. 카메라 좀 꺼봐. 왜요, 할머니? 고춧가루. 이게 비법 소스야. 아... 카레가루, 설탕, 양파가루, 치킨 스톡이랑 후춧가루. 아니, 그걸 어떻게? 요즘 핫해요. 우리 손주놈도 하루 종일 후춧가루 이러고 자빠졌어 그냥.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물 붓고 이 비법 소스 넣고 끓이다가 그렇죠. 쌀떡이야, 밀떡이야? 아, 저 밀떡. 그럴 줄 알았어. 어떻게 하셨어요? 딱 쌀떡이 떨어졌거든. 아... 뻥이지롱. 치즈는 보너스요. 감사합니다. 와구. 복스럽게 먹는데 왠지 킹 받는구먼. 아, 다 먹었다. 가만있어봐. 밥에 볶음 김치, 참치, 참기름, 후추 안 들어가. 예. 그리고 떡볶이 국물에 살짝 비빈 다음 스트링 치즈 넣고 김밥 말아요.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치즈가 기가 막히게 녹아요. 아, 저 다이어트 중인데. 그럼 밥에 참치, 설탕가루, 건옥수수에 김가루 얹고 지다 안 올리면 이게 샐러드요. 10인분만 싸주세요. 그걸 다 어떻게 먹어? 선배 거예요. 남친이야? 아, 그게 어떡하지?